아, 이번에 해볼 것은 카데나입니다. 강화를 안 했구나. 와, 550 해놨네.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왜 크대만 해놨어? 공격력으로 그려놨네.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미안합니다. 다섯 번째를 제가 모르고 먼저 넘어갔습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다섯 번째 모르고 먼저 했네. 미안합니다. 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카오스링을 살려고 하시는구나. 템으로 한번 봅시다. 9, 9. 주원자께 넣군요. 6%. 18%. 뭐야, 자기 하나도 안돼 있는 거야? 아니, 추업이 없다. 환불 돌리려고 그러는구나. 아주 제 유니온 템 세팅이거든요. 거의. 뭐, 금액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건 있습니까? 아니면 차츰 하나씩 맞춘다거나? 아, 아르카나 딱 원킬이에요. 그러면은 간단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모아서 무기를 하나 사드리고요. 하나씩 맞춰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.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큰거 하나씩. 아주 간단하죠. 끝났습니다. 네네. 큰거 하나씩. 요게 끝인 것 같군요.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방법은 17성까지 돼 있는 거한 번에 들려오거나, 두 번째 방법으로는,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에픽으로 들고 와서 뭐, 다음 달에, 유장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, 추업하고 에디 좀 신경 써서 가져온 다음에. 유니온 작업이야, 뭐 있나요? 다 키우면 되지. 제로 200 키우고. 신궁 키우고, 바이퍼 키우고, 뭐라는 게, 신궁 나로, 이런 거 키우는 거지, 뭐. 그러면은, 크리 다 올라가니까. 룬을 키우면은, 크뎀 올라가고. 다 키우는 게 좋죠, 할 거면은. 카데나는 이제, 수공이 한두배 올라갈걸요, 스킬 탔으면은. 아, 이거 몬스터 맞아야 올라가는구나. 그렇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야, 부공 박물을 아예 안 찍고 럭을 다 찍었네. 그렇군요. 무난한 건 OF3 3퍼프가 제일 무난하죠.
아, 음악 왜 켜져 있어, 저거. 내려놓고. 네네, 궁금한 점 있습니까? 네네. 심벌업이요. 많이 하면 좋죠. 신맵도 나오는데. 비싸서 그렇지. 아, 700만 원이네. 2000? 야, 깔끔한 것들 많이 있네요. 야, 좋은데? 야, 이거 두 개. 그 다음 라운드네, 135. 아,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두 개. 체인의 마지막 두 번째 거. 그 두 개가 제일 깔끔하게 무난한 것 같네. 문제는 사냥충으로서 보부방은 좀 그렇긴 하겠지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